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단편 소설 진달래 능선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강 작가 책을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한강 작가의 책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특징은 문체가 간결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그런지 읽기에 아주 편안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진달래 능선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정환이 월세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두리 부동산 사무소의 중개인과 처음 이 집을 방문한 것은 어스름 저녁 무렵이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을 맞받으며 가파른 골목길을 걸어 올라왔을 때 이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100평가량 되어 보이는 대지에 나무를 파낸 수십 개의 구덩이가 있었다. 담장 가까운 곳에는 목련나무와 말라붙은 진달래 관목들이 우거져 있었으며 넘실거리는 불길 속에는 향나무와 단풍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있었다. 이따금씩 저렇게 나무를 태운다우. 부동산 중개인은 점퍼깃을 여미면서 턱으로 모닥불 옆에 쭈그려 앉은 사내를 가리켰다. 사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붉은 불빛에 물든 반백의 머리털이 그의 얼굴에 우울한 음영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영하의 날씨인데도 얇은 추동 운동복 차림이었으며 각질이 두드러진 맨발에 낡은 슬리퍼를 꿰어 신고 있었다. 녹슨 삽 한 자루와 빈 소주병이 그의 발치에 뒹굴고 있었다. 정환이 사내에게 다가섰을 때 모닥불 속에서 석자쯤 되는 나뭇가지가 꺼져내렸다. 불은 더욱 맹렬해졌다. 고즈넉한 겨울 하늘 위로 그것은 무너지는 세월의 한 자락처럼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 집이 특별히 정환의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다. 보증금이 싸고 방 하나에 딸린 세면장이 그런대로 말끔하기는 하였으나 전철역까지는 8 정류장을 버스로 지나가야 하며 그 버스를 타려면 10여 분을 걸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나무를 파낸 구덩이들도 썩 호감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잘 정돈된 정원에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다면 정환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 황막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분위기가 정환에게는 차라리 친근한 것이었다. 직구경을 한 다음 날 주인 사내와 정환과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 거실 가운데의 책상 다리로 앉았다. 외투를 입고도 썰렁한 거실의 벽에는 그림이나 장식은 고사하고 달력 한 장 걸려있지 않았다. 낡고 덩치 큰 책꽂이가 가구의 전부였다. 주인 사내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의 성은 황이었다. 소정의 절차가 끝나자 주인 황 씨는 사무적인 목례로 정환과 부동산 중개인을 배웅하였다. 현관까지 나오는 예의도 표하지 않았다. 대기 내는 월세가 저 양반한테는 유일한 수입일 거요. 꼬박꼬박 챙겨주구랴.
비탈길을 내려가며 중개인은 문득 생각난 듯이 종환에게 말하였다. 저래 보여도 예전에는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다오. 나무도 어찌나 무성한지 정원이 아니라 숲속 같았지. 저 양반도 그때는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주인 황 씨에게 아내와 두 남매가 있었다며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이인 딸아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내가 성한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딸을 먼 친척에게 맡겨두고 꼬박 한 해 동안 아내와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딸의 병이 위급해진 것을 알았다고 했다. 병원 치료비로 재산을 다 까먹은 어린 딸은 3년 전에 죽었으며 황 씨는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했다. 3년 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애초에 새빵을 내도록 설계된 집인데도 딸이 죽은 후로는 여태 놀려둔 채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는 지대가 높아 물이 나오질 않았어. 새벽마다 모두들 커다란 물통을 하나씩 끌고 나와 수차를 기다렸다오. 황 씨는 입술 퍼런 딸내미한테 두툼한 옷을 입히고 목도리를 둘러서는 업구서 있곤 했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오. 그러던 아이가 죽고 나서는 젊은 사람이 적골이 됐으니 원. 저래 보여도 이제 겨우 마흔이라지 아마. 종아는 굳이 황 씨의 일에 대하여 상관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중개인의 이야기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넓고 스산한 집에 혼자 사는 중년 사내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쯤은 처음부터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환에게는 그저 자신의 지친 육체를 누일 방 한 칸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정환이 이사하여 들어온 뒤 황 씨는 낮에는 철제대문을 빠끔히 열어놓았다. 밤이 되면 힘주어 밀기만 해도 열릴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느슨하게 해두었다. 배를 누르고 끌어주는 절차마저 귀찮아한 것이었다. 그다지 개운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세입자로서는 오히려 간편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집 서편에 따로 지어진 세면장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는 정환의 방은 주인집 거실과 배니어판 문 하나로 연결되었다. 정환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면 어김없이 방문 건너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특별히 보거나 듣고 있다기보다는 습관으로 켜놓은 것인 듯 했다. 새벽이면 마당에서 줄넘기 따위의 운동을 하는 기척이 들렸다. 정환이 출근할 때면 운동복 차림으로 구덩이 앞에 앉아 쉬고 있는 황 씨를 볼 수 있었다. 정환은 그때마다 인사를 건네었는데 황 씨는 답례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다가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시선을 피했다. 도대체 하루 중에 입을 떼어놓는 시간이라고는 먹을 때뿐일 것 같은 사내였다. 변두리인 이 집으로 이사 온 뒤에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비탈길을 올라와 녹슨 철제 대문을 힘주어 열고 나면 종아는 대문 안쪽에 기대어 서서 저물어가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곤 했다. 그때마다 정환을 사로잡은 것은 구덩이 하나하나에 우뚝 솟은 나무들의 환영이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환영은 모두 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낭창낭창한 처녀의 허리처럼 흔들리는 목련꽃송이며 라일락 향기가 황량한 마당에 가득했다. 진달래 나무들의 시선이 멎을 때면 환영은 더욱 풍요해져서 눈이 멀 것 같은 붉은 꽃바다에 정환은 오한이 드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것은 정환이 고향을 도망쳐 나오던 9살의 초봄. 역으로 가는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며 보았던 풍광과 흡사했다. 소도시의 산자락에 들어선 집들 사이로 새벽은 유난히 게으르게 찾아오고 있었다. 진달래 능선이라 부르던 뒷산 기슭에서 봉화처럼 타오르는 꽃불을 정환은 보았다. 그것은 입술 가득 진달래 꽃물을 드리고 다니던 코올리게 정이미의 얼굴과 겹쳐졌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종아는 얼어붙은 발을 구르고 있었다. 벗은보다 먼저 어머니가 달려와 자신의 목덜미를 나가채는 것이 아닌가 종아는 초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향 땅에 서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로지 어서 달아나야 했다. 어머니의 부여잡는 손으로부터 언제 달려들지 모를 술 취한 아버지의 두껍고 큰 손의 타격으로부터 그리고 혼자 버려두고 떠난다는 자책만을 안겨주는 누이 동생 정희미의 백지스런 얼굴로부터 종아는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었다. 어두웠던 사위가 밝아가며 진달래 능선이 차츰 거세게 불타오를 때에 종아는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숨이 차게 달려가 올라타고 말았었다. 정환이 황 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해가 바뀌고 강추위가 닥친 1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정환은 고개를 젖히고 약봉지에 남은 가루약을 마저 털어 넣었다. 천장 벽지에 박힌 자잘한 국화 문양들이 쏟아져 내려 그의 얼굴을 덮었다. 차가운 어둠의 입자들이 내장 사이로 번졌다. 그것은 종환이 약과 함께 복용하는 해묵은 체념이었다. 종환은 입술에 묻은 가루를 털어낸 뒤 태아처럼 웅크려 누웠다. 차가운 이불이 체온으로 덮여지기를 기다리며 몸을 뒤척였다. 종환은 이날따라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약을 먹었는데도 위장의 통증이 계속되었다. 종환은 매주 일주일분의 이 약을 직장 근처의 단골 병원에서 지어오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동료들의 한담을 들은 뒤로 내내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정환 씨는 암만 해도 신경성 증세 같아. 젊은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지? 정환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난 실제로 아프다고 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 약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심리적인 걸 거예요. 안정제를 처방해주는 내과 의사도 더러 있다던데요. 하긴 뭐 이놈의 세상,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는 것도 다행이지. 난 말이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성질이 더러워졌어. 지하철 같은 곳에서 누가 새치기를 하면 마구 고함을 치고 싶어진다고. 멱살을 붙잡고, 이 자식아, 어디서 새치기야? 하고 말이야. 잠자코 듣고 있던 종아는 동료들과 함께 웃었으나 어쩐지 울적한 기분이 되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찻집과 술집들의 간판에는 붉고 푸른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가까운 레코드점에서 때늦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들어왔다. 종환이 사무실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건물을 나선 것은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빈방을 향하여 긴 비탈길을 오르면서 종환은 불 켜진 가로등을 올려다보았다. 가든갓의 내부는 먼지투성이었다. 늦도록 텔레비전이 켜져 있던 거실은 자정이 지나면서 조용해졌다. 텔레비전과 형광등을 끄고 문단속을 하는 인기척만이 외딴 집의 정막을 깨뜨렸다. 종아는 언제나처럼 그 소리에 뜻없이 귀를 기울이며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깊은 수면을 청했다. 갖가지 상념이 아득하게 침전하고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 아침일 것이다. 종아는 전신의 긴장을 푼 채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온 질기고 부질없는 희망들이 밤의 홍고남 속에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될 만큼 작은 소리였으나 그 소리가 차츰 커지면서 종아는 잠이 달아나 버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문틈에 귀를 댔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에 섞여 잦아 들어야 할 소리는 오히려 격렬하게 자정의 저교를 할 귀였다. 종환이 무슨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지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힘에 이끌려 그는 새 들어온 뒤 처음으로 거실과 연결되는 문을 열었다. 계약을 위해 현관을 통하여 들어가 본 적이 있는 황막하던 거실이 뜻밖의 어두우면서도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에 그는 놀랐다.
그것은 촛불 때문이었다. 거실벽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형형색색의 초들이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푸르고 붉고 연보랏빛인 초들은 길이와 굵기가 제각각이었으며 정원의 그림자를 여러 개로 분산시켜 무시무시하게 흔들리도록 하였다. 정원의 기척 때문인지 울음소리가 벼랑간 멈추었다. 괜찮으십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정화는 자신의 아우성치는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욕실로 다가갈 수도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방문을 열 수도 없었다. 그의 그림자들은 외치고 있었다. 돌아가라. 어서 돌아가라. 그림자의 명령대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화의 가슴은 무섭게 뛰고 있었다. 일백병의 외딴 집에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침묵뿐이었다. 환청이 아니었을까? 정화는 자신이 들은 것이 정말 황 씨의 울음소리였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통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벼랑간 여태까지 의사가 그에게 지어준 약이 위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강한 힘으로 정화를 사로잡아서 몇 분이 지난 후에는 확신이 되었다. 정화는 일주일분의 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다. 고통은 지속될 것이며 어디에서도 그것을 진정할 수 없으리라는 초조함 때문에 정화는 좁은 방을 서성거렸다. 벽을 짚으며 한숨을 토했다. 통증 때문인지 울음소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가라앉히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간밤에 뒤집어서 팽개쳐 놓았던 사진이 거기 있었다. 얼굴이 휘고 눈이 가느다라 앳된 소녀가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을 머금고 있었다. 좀 커 보이는 잿빛 외투를 입고 꽃다발을 든 소녀의 뒤로는 블록 건물과 돌산이 서 있었다. 정화는 눈을 감고도 이 사진의 구석구석을 머릿속에서 재생해낼 수 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소녀의 얼굴을 찬찬히 문질렀다.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희망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국화문양이 가느다란 외풍에 비키어 소리 없이 흔들렸다. 정이마, 어디서 이렇게 가난한 얼굴로 자라났느냐? 지금은 어디서 이렇게 가난한 얼굴로 살고 있느냐? 사진을 뒤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정화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 속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물 한 모금을 수초간 머금었다가 2회분의 가루약을 한 번에 덜어넣었다. 정환이 양부를 만난 것은 그렇게 고향을 달아나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1년간을 전전한 뒤였다. 교회의 장로였던 양부는 선하였으나 그만큼 엄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양부의 슬아에는 정환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10명 남짓되었다. 양부는 아이들이 합숙시설에 딸린 농장일을 돕게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차없이 독립시킨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었다. 정환이 양부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정환은 고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양질의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으며 학대나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정환은 고학으로 빠듯한 대학 생활을 마쳤다. 가외 자리가 끊어지고 하숙비가 떨어지면 연구실이나 교수실에서 두달이고 석달이고 기식하였다. 정화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편으로 가까이 지내는 동기들도 그 형편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정화이 선택한 외로움이었다. 정화의 삶은 비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게를 버리고 달아나기로 몰래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비밀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 추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어린 정환이 양부를 처음 만난 것은 텃세를 피하여 국어를 다니던 버스 안에서였다. 양부는 정환이 동전을 요구하기 위해 내민 팔목을 움켜쥐었다. 양부가 고향과 부모를 물었을 때 정환은 손을 빼내기 위해 양부의 정강이를 힘껏 찼다. 없어요. 정환은 소리쳤다. 정화는 양부가 지병인 고혈압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이 두고 온 고향과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양부의 장례는 정원이 대학을 졸업한 뒤 이등병으로 연병장을 구를 무렵에 치러졌다. 특박을 받고 나온 정환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의 아들, 딸들이 양부의 농장에 모여든 것을 보고 놀랐다. 10명도 더 되어 보이는 그 형제들 중에는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았다. 그들은 쾌활해 보였으나 하나같이 동질의 그림자를 얼굴에 드러내고 있었다. 정환은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그들은 양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고 있었다. 정환은 양부를 미워하지 않았으나 사랑하지도 않았다. 조숙하고 비뚤어진 내면을 가졌던 정환에게 양부는 그저 세상 한구석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정환은 대학의 간호로 이따금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양부의 삶이 언제라도 세파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가냘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헌신과 자기 절제의 엄숙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양부의 집을 채우고 있었다. 정환의 가난과 찢긴 학창 생활과 젊음, 오래 고여 있었으므로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를 욕설과 같은 고독감은 그곳에서 여지없는 구개의 것이었다. 그러나 양부의 장례 후 6개월이 지나 첫 휴가를 받고 나온 정환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이 땅의 유일한 집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환은 부대장이 첫 휴가병에게 선사하는 느타리 버섯 묶음을 포장한 노끈이 손매듭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역전을 서성거렸다. 그때 떠오른 것이 고향이었다. 십수년 동안 돌아갈 생각을 품어보지 않았던 고향이었는데 막상 하행선에 오르자 정환의 마음은 설레었다. 때는 봄이었다. 정환의 고향은 종착역이었으므로 다소 방심한 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고향의 변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정환이 탄 열차는 그가 언제나 양부의 농장으로 가기 위해 내리곤 하였던 중소도시를 지나쳤다. 후락하고 낯익은 역사 앞에 개나리가 만만한 것을 보았을 때 정환은 문득 오래 숨겨왔던 한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고향은 개발이 되지 않아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정환은 자신이 어릴 때 넓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길들이 실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골목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광활하게 꽃피었던 진달래 능성은 차츰 근거지를 넓혀간 인가들로 그 강렬함이 퇴색되었음을 보았다. 정환이 정의미의 사진을 손에 넣게 된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가 살던 슬레이트 집은 헐렸고 대신 2층 집이 지어져 있었다. 집주인도 바뀌어 있었다. 어디에도 그의 가족이 살아있었다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환에게 고향과 가족이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버린 것으로 언제든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면 그 끈끈한 늪 같던 상황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어렴풋이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자신의 출생과 성장이 한갓 우연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환은 동사무소에서 15년 전에 죽은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기록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머니와 정환 남매의 인적사항 또한 없었다. 정환이 얻은 소득이란 자신의 숙부라는 80노인의 집 주소뿐이었다. 떠나갔지. 모두 떠나갔어. 숙부는 노안으로 누워있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누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간병을 하기에는 너무 늙은 것 같은 노숙모가 정환의 손을 쥐며 혀를 찼다. 그녀는 정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모양으로 연신, 많이 컸구나. 이젠 못 알아보겠구나. 를 연발하였다. 정환이 도망친 그의 초겨울에 아버지는 술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이 안 되어 백지인 딸아이를 안고 먼 도시로 개가를 해갔다고 했다. 마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얼굴에 젖은 꽃이 가득 핀 숙모에게서 정환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성이 최씨라는 것 그리고 몇 대 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나던 길이라며 들른 적이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다시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무척 지친 얼굴이었다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는 노숙모의 만류 때문에 종아는 큰 절 한번 못하였다. 서먹서먹한 인사말만 남기고 종일토록 손바닥을 쓰라리게 하였던 느타리 벗은 묶음을 억지로 안겨준 뒤 사림문을 나섰을 때 숙모가 쫓아나왔다. 숙모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연전에 방문하였을 때 놓고 갔다는 정임의 중학교 졸업사진이었다. 어머니는 반편이던 정임이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서 중학교도 졸업하였다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고 했다. 숙모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어떠냐? 나도 아직 꽤 쓸모있는 사람이지 하는 단순한 희망이 가득한 주름진 얼굴을 향해 정아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가슴에 꽂고 정아는 진달래 능선에 올랐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갈라지던 연병장의 겨울이 어느 사이에 지나가고 세상은 봄이었다. 마치 언제나 봄이었던 것처럼 환하게 피어나 있는 능선에서 정아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그날로부로 바뀌었음을 알았다. 부대로 복귀한 뒤 구보와 수면 부족과 기압 속에서 정아는 시시때때로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 것 같은 아슬아한 유년 시절을 기억하였다. 휴식 시간이면 정임의 얼굴이 박힌 사진을 꺼내어 보았다. 애인? 동료가 어깨 너머로 사진을 훔쳐보고 물었을 때 정아는 웃었다. 아니, 내 동생. 동료들은 일제히 야유를 보냈다. 헛소리 마라. 아이고, 안 됐다. 언제 키워서 삶아 먹으려고? 순간 정아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기쁨을 악물어 참느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어깨와 배로만 소리 없이 웃어댔다. 휴가를 얻을 때마다 정아는 마산과 울산뿐 아니라 경남 일대의 요즘 학적부를 뒤지고 다녔다. 사진의 배경으로 찍힌 학교의 전경과 대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정임이라는 이름은 집에서만 부르는 이름이었는지도 몰랐고 어머니의 개가 뒤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사진이라고 해봤자 한 장면뿐이고 그것도 클로즈업 하여 찍은 것이 아니어서 다른 얼굴과 구별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었다. 그러나 막상 성과 없이 기대할 때마다 정화는 절망하였다. 제대한 후로 정화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모녀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정환에게 너무도 큰 과제가 되어버려서 이제 그것 말고는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정환은 쉴 새 없이 경찰과 구청 직원들을 귀찮게 하며 모녀를 찾아 헤맸다. 광고도 여러 번 냈으며 일단 기사로라도 나올 수 있을까 하여 사회부 기자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것은 고단하고 긴 싸움이었다. 대학 때나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끝나면 막일로 입에 풀칠을 하며 여비를 모았다. 돈을 버는 동안은 값싸고 부실한 하숙집을 전전하였다. 돈이 마련되면 전국의 여관과 여인숙을 떠돌며 지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마음과 그렇다고 체념할 수도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그의 육신과 영혼은 찢기고 있었다.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찾아서 무얼 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들이 싸우며 지나간 자리는 노적가리들이 불태워진 겨울 논처럼 피폐하였다. 정화는 견딜 수 없는 불안 때문에 혼자서 저녁 술집에 나가 술을 마셨다.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고독감을 술잔 속에 털어넣으며 정화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머니와 정임을 찾겠다는 것과 이 몇 잔의 술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정환이 결국 붙박이 직장을 구했을 때는 그는 지칠 만큼 지쳐 있었으며 원인이 불분명한 위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꿈이었다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한갓 꿈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정환에게는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살아있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어딘가에서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것이 있는 한 정화는 완전한 체념을 할 수 없었다. 정화는 그동안 자신의 앙상한 희망을 혹사하였다. 곰이나 원숭이 같은 짐승들을 먹이지 않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고개사처럼 정화는 자신의 희망을 함부로 다루고 소모하였다. 한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한의 지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무작정의 희망이었다. 의지나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한 성질의 감정이었다. 바람기 많은 사내가 아무 여인에게나 넋을 잃듯이 정한은 시시각각 그 원시적이고도 지긋지긋한 희망에 사로잡혔다. 바람만 불어도 다시 희망이요. 날이 풀려도 다시 희망이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걸어가는 가족들을 볼 때도 희망이었고 정임이 또래의 처녀들이 떼지어 몰려가는 것을 보아도 희망이었다. 새들이 전신주 사이로 날아올라도 희망이요. 아이들이 공터에서 뛰어놀아도 희망이었다. 찾고 싶다. 난 그들을 찾고 싶다. 정화는 도처에서 자신의 희망을 유혹하는 끈질긴 목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인 직장 생활로 몇 개월간 차도를 보이는가 싶던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다. 정환이 긴 하숙과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1년간의 계약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쉬고 싶었다. 약봉지를 털어넣을 때마다 정량의 체념을 함께 복용하였던 것은 그것만이 자신의 무모하고 무기력한 희망을 잠재워줄 것임을, 그리하여 병을 쾌차시켜줄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섰을 때 정화는 목련나무 한 그루가 불길로 화하는 것을 보았다. 황 씨는 첫 대면 때와 마찬가지로 모닥불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후로 정화는 사흘 걸러 한 번꼴로 황 씨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이 넓은 집에 두 사람 외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정화는 부쩍 증세가 심해진 위장을 끌어안고 장판 바닥에 누워 그의 울음이 진정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곤 하였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문을 열려다가 강한 반동을 느꼈다. 문 저편에 무거운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이었다. 정화는 그것이 황 씨의 고의임을 알았다. 처음 울음소리를 발한 날 밤, 종환이 저질렀던 무례를 황 씨는 그렇게 정중히 꾸짖고 있었다. 종환은 황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황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파내어버린 캄캄한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으며, 울음을 떠뜨린 다음 날이면 나무 한 그루를 불살랐다. 멀쩡한 나무들을 태운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 자리에서 태우면 될 것을 뿌리째 파내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울부짖는 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표정하게 굳어있는 황 씨의 이중적인 인상을 볼 때마다 정화는 혐오감과 동질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일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전날 밤 황 씨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크고 격렬하여 정화는 새벽녘에야 선잠이 들었었다. 정우가 가까워서야 일어난 그는 깔깔한 혀를 침으로 다구며 마당으로 걸어나왔다. 마구 겹쳐져 그 수요를 알 수 없는 진달래 나무들이 타고 있었다. 정화는 놀라 불길 앞으로 다가갔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불타고 있는 진달래였다. 왜 태우는 겁니까? 정화는 처음으로 황 씨를 만류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으므로 더듬거리며 첫 마디를 꺼내놓았다. 우거진 진달래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화는 막연한 향수와 기쁨을 느끼곤 하였던 것이었다. 그것은 곧 봄이 오리라는 생각, 봄이 와서 이 마당에도 붉은 꽃들이 만발하리라는 단순한 충만감이었다. 황 씨는 충혈된 눈으로 정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몸에서 엷은 술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오랜 침묵 뒤에 황 씨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뇌가렸다. 보기 좋잖소? 그랬다. 그것은 아름다웠다.
관목들은 농염한 불길을 섞으며 서로의 몸을 애타게 핥고 있었다. 하지만 곧 봄이 됩니다. 꽃이 필 텐데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요. 황 씨는 더 이상 정환에게 대꾸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선을 모닥불 속에 못 박았다. 불티가 허공에서 깜빡이다 꺼졌다. 황 씨의 얼굴은 가면을 덮어쓴 것처럼 어둡고 침착했다. 정환은 불현듯 황 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울어라. 정환은 고개를 떨군 황 씨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목젖까지 치민 욕설을 삼켰다. 흐느껴라. 어젯밤처럼. 그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타격이 한 차례 지나가면 정환은 동네 아이들에게 살기에 가까운 투혼으로 대거리하여 이기곤 하였다. 정환에게 맞아 코피를 떠뜨려보지 않은 아이가 없었다. 심지어 높은 곳에서 정환에게 떼밀려 팔을 부러뜨린 아이까지 있었다. 정희미는 정환 같은 싸움꾼이 되는 대신 목보가 되었다. 어찌나 목보인지 마침내는 앉은 자리에서 웩하고 토하면서도 입속으로 음식을 집어넣었다. 정환은 그때마다 정임을 때리고 손을 붙들어 그 어이없는 자멸을 막으려 했었으나 허사였다. 병신! 이 병신아! 그만 처먹어! 정임은 그렇게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정환을 향해 멍한 얼굴을 들 때가 있었다. 정임의 눈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저 먹을 것에 대한 욕망과 그 턱없이 비대한 욕망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작은 내장들이 슬프다는 듯이 정임은 망연히 정환의 얼굴을 치어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나무를 좋아했었는데 앉은 채로 잠든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황씨가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낮은 음성은 부러진 장작의 단면처럼 거칠었다. 제가 되었어. 다 타서 날아갔어. 강풍이 불어와 정환의 등허리를 쓸어내렸다. 불꽃이 소리를 내며 치솟았다. 순간 정환은 황 씨의 등에 업혀있곤 하였다는 여자아이의 환영을 보았다. 등허리에 뿌리를 박고 핀 꽃나무 묘목 같은 여자아이였다. 황 씨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에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만이 이곳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정환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봄과 여름과 가을을 이 자가 어떻게 견디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황 씨의 모습은 이 삭막한 겨울의 뜰과 너무도 잘 어우러져 있어서 만일 이곳에 봄이 온다면 전혀 낯선 사물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남은 나무들의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봄이 오기 전에 저 나무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황 씨의 육신도 얼어붙은 겨울의 구덩이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정환은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통증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다. 정환은 더 견딜 수 없어지면 온수를 머금고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2월로 접어들면서 날이 풀렸으므로 바람과 햇빛은 상쾌하였다. 정환은 그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를 잘 알고 있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바람이 찰 때, 하늘이 지푸를 때의 풍경을 모두 보았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들과 웃고 떠드는 것은 더욱 우울한 일이었다. 차라리 옥상에 혼자 서서 자신의 지난 날을 눈물을 뚜렷한 대상 없는 억울한 마음들을 반추하는 편이 나았다. 그렇게 마음을 잠시 풀어놓았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탁하고 안온한 공기가 정환의 숨을 틀어막았다. 그때마다 정환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곳이야말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집이며 가족이며 세계이다라고 입맛이 쓴 다짐을 하곤 하였다. 나무는 차례차례 불살라졌다. 대문에 기대어 바라보면 눈부시게 빛나던 붉은 꽃들의 환영은 이제 오도간이 서 있는 진달래 나무 한 그루로 남아있었다. 그들을 불살라가는 황 씨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세계의 구석에서 차츰차츰 자신의 생명을 불 속에 던져 소진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황 씨의 몸에 밴 엷은 술 냄새는 날이 갈수록 진하여졌다. 눈에 보일 만큼 휘청거리며
구덩이 앞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이 나라 집 대문을 나서면서 정화는 긴박감마저 느꼈다. 봄이 가까웠고 황시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른 봄이면 강수면에 떠오르는 깨어진 얼음 조각의 단면처럼 정환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할퀴었다. 이날 퇴근을 서둘러 돌아온 정환은 저문 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진달래 나무를 보았다. 그것을 둘러싼 수십의 구덩이들은 음험한 입을 벌리고 누워 내려앉는 땅거미를 삼키고 있었다. 자물쇠를 열고 방으로 들어간 정환은 이가 부딪히는 세면장에 쭈그려 앉아 찬물로 얼굴과 손발을 씻었다. 약을 삼킨 뒤 베니어판 문 앞에 앉았다. 문은 무거웠다. 정환이 등을 기대었으나 삐걱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정환은 문 저편에서 느릿한 발소리를 내던 황씨 혼자서 밥을 안 치고 먹을 것을 삼키고 저녁이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재례처럼 하나하나 촛불을 밝혀온 황씨의 지난 날을 상상하였다. 이문, 이 문의 건너편에서 한 사내가 혼자 밥 먹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기대어 있자니 정화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정화의 고학 시절 연구실에 숨어 자기 위에 안에서 문을 잠갔을 때 그 투명한 금속성의 소리가 저교하고 싸늘한 신뢰를 울리던 느낌과 흡사하였다. 약봉지를 털어넣은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다시 내장이 뒤틀리기 시작하였다.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기계적인 웃음이었다. 그 소리 외에 인기척이랄 만한 것은 들려오지 않았다. 정화는 주전자 불이를 입에 물고 불쾌하게 미지근한 물을 들이켰다. 위약이야. 정화는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위약을 먹고 버텨왔군. 그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반 죽음이 되도록 두들겼다. 광기 등등한 아버지를 말리다가 오히려 표적이 된 정환과 정임은 진달래 능선으로 도망쳤다. 정임이의 뺨은 터서 빨간 핏자국이 얹혀 있었다. 정임이는 배가 고프다며 꽃잎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 정임이가 지나온 자리는 그 키가 닿는 만큼 표가 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을 때 정임은 검붉은 물이 잔뜩 든 입술을 깨물며 훌쩍거렸다. 배고파 오빠. 정임은 귀엽고 주저앉아 팔을 뻗었다. 그럼 돌아가. 정화는 정임이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되는 대로 대답했다. 아직 새싹과 봄이 피나지 않은 고요한 산등성이에서 가느다란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디서 흘러오는 소리일까? 간밤에 내린 큰 비로 샘물길이 생긴 것일까? 큰 짐승의 잔등같이 따스한 대지 사이로 흐르는 맑은 소리가 임영처럼 정안의 귀를 울렸다. 저문 하늘을 향하여 우뚝우뚝 솟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정화는 보았다. 나무의 뼈대는 아름답구나. 정화는 그 사이에 지푸른 하늘에 거기 떠오른 한 점 별의 넋이나가 있었다. 하늘은 아름답구나. 오빠 가자. 정임이가 정화의 소매를 끌었다. 너 혼자 돌아가란 말이야. 정화는 순간 물소리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정임이의 입가에 번진 진달래. 녀석의 집요한 식욕, 집,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일제히 정환의 머리 위로 무너졌다. 그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정환은 울분을 터뜨렸다. 꺼져버려! 날 귀찮게 굴지 마! 정환은 발작적으로 정임이의 뺨을 쳤다. 정임이는 자지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환은 빠른 걸음으로 능선을 탔다. 정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며 달렸다. 연약한 진달래들을 잡히는 대로 쥐어뜯었다. 물소리, 물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스라한 물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정임이의 날카로운 울음만이 뇌리에 각인되었다. 손톱 밑에 박힌 꽃물은 좀처럼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그날 저녁 흙투성이가 되어 하산한 정화는 아무도 없는 학교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놀았다.
정임이의 연한 뺨의 탄력이 고스란히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그것을 지우기 위해 정화는 모래시름판에 벌렁 드러누워 별을 세웠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목조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정희미는 어두워지는 산중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다. 어린 정희미는 만신창이로 헤매다가 등성이 깨에서 무허가로 화전을 붙여먹고 살던 가족에게 용케 발견되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자나도 지친 어머니는 아들 정환의 무책임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여긴 네 집이 아니다. 들어오지 마라. 정환은 울며 불며 대문을 두들겼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신 안 그럴게요. 밤이 깊었다. 이른 봄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정환의 몸 역시 만신창이었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과 이불이 깔린 아랫목을 무엇보다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대신 어머니의 쩌렁쩌렁하고 냉담한 음성이 날아왔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울다 지친 정화는 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자잘한 고드름같이 투명한 별들 위로 어둠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여긴 너희 집이 아니다. 그때 정화는 그 말이 자신이 기식하였던 남루하지만 따뜻한 방과 새끼의 식사가 이제는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단내나는 치마폭과 설탕을 묻혀 튀겨주던 누룽지, 침 흥건한 입맞춤이 이제 정환의 것이 아님을 뜻했다. 그는 혼자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였다. 그때 정환은 막연히 나에게는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다. 그 생각이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더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갑자기 정환이 잠잠해지자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문을 끌어주었다. 그날 밤 정환은 차가운 이불 속에서 몸을 뒤째이며 사흘 뒤에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사흘 동안 얌전히 있어서 모두를 방심하게 한 후 도망칠 것이라고 정환은 계획하였다. 여비가 될 만한 것을 훔쳐낼 계획과 누구에게도 그것은 털어놓지 않으리라는 다짐으로 정환은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흘 뒤에 새벽 큰 길가에 서서 첫 버스를 기다리는 정환에게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다. 떠난다는 생각뿐이었다. 진달래 능선은 바야흐로 계절의 절정에 달하여 박명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정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혼동되어 정환의 가슴을 찢었다. 정임이 사진을 가슴에 꽂고 도처를 헤매일 때 정환은 종종 그 새벽 버스에 올라서던 순간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때 어린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렴풋한 후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는 각오를 그는 기억하였다. 정환은 이따금 그때 그 저머는 능선 자락에 자신이 버리고 내려온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정환은 오한 때문에 눈을 떴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가 끝나고 요란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침묵과 텔레비전의 기계음이 정환으로 하여금 강한 불안에 휩싸이게 하였다. 정환은 문을 짚고 일어섰다. 정중하게 노크를 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양손으로 문을 두들겼다. 정환은 문을 밀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든든한 물건이 기대어져 있는지 그는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힘을 써야 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침내 물건이 넘어졌다. 그것은 책꽂이였다. 정환은 거실을 볼 수 있었다. 벽을 따라 웅크리고 앉은 촛불들이 제 심지를 사르고 있었다. 정환은 발에 채이고 찢기는 책들을 헤치며 걸어갔다. 키가 제각각인 촛불들이 정환의 그림자를 흉흉하게 흔들었다. 안방문을 열자 또아리를 들고 있던 어둠이 거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불 한 채와 옷가지 몇 개가 아랫목에 뒹굴고 있었다. 종환이 들어서자 연화문 개의 빈 소주병들이 그의 발길에 채어 깨지는 소리를 냈다. 황 씨는 없었다. 욕실 문을 열었다. 열려있던 욕실의 들창에서 강한 밤 공기가 들이쳤다. 정화는 무너뜨린 책대를 해치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황 씨는 거기 있었다. 그는 엉망으로 취하여 마지막 남은 진달래나무를 파내고 있는 중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삽질을 하던 그는 삽을 내팽개 치고 엎드려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황 씨를 둘러싼 깊고 캄캄한 구덩이들은 금방이라도 털이 검고 험상궂은 짐승들을 토해낼 것 같았다. 황 씨 발치에 놓인 손전등의 불빛은 건전지가 다 되어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만두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나무를 뽑아내는 겁니까? 건드리지 마. 그의 입에서 독한 술냄새가 났다. 다시 엎드려 흙을 파헤치려는 그의 손을 움켜쥐었을 때 황 씨는 으르렁거리며 정환의 가슴을 밀어냈다. 자네 때문에 뿌리가 상했어. 황 씨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다. 희미한 불빛에 눈자위가 번쩍이고 있었으며 마치 보호하려는 듯이 진달래 나무를 가로막고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태우지 마십시오. 정환은 황 씨 어깨를 밀치며 울부짖었다. 태우지 말아요. 순간 황 씨의 주먹이 정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힘이 실린 주먹이었으나 흠뻑 취하였으므로 황 씨는 제풀의 균형을 잃고 정환에게 엎어졌다. 둘은 엉키어진 채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다. 정환의 뒤통수가 구덩이 속에 처박혔다. 꺾인 고개를 가누며 정환은 하늘을 보았다. 마당 한켠에서 새어나오는 손전등의 불빛이 삼엄한 어둠에 물어뜯기고 있었다. 그때 황 씨가 울기 시작했다. 겹치어진 몸으로 전해오는 가냘픈 흐느낌이 차츰 격렬해졌다. 창을 맞은 상한 짐승처럼 황 씨는 고함쳐 울고 있었다. 황 씨의 통곡이 그칠 때까지 정화는 얼어붙은 겨울 땅을 고스란히 등어리로 느끼며 누워 있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몸을 일으켰다. 황 씨는 정원의 부축을 뿌리쳤다. 집요하게 진달래 나무를 향해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황 씨는 맨손으로 언 흙을 파내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무를 뽑아낸 그는 떨리는 손으로 뿌리에 붙은 흙덩이들을 알뜰히 털어내었다. 그것은 진지한 의식과도 같았으므로 정원은 더 이상 만류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망연히 지켜보며 서 있었다. 내게는 딸이 있었소. 진달래를 마당 가운데로 운반하여 내려놓은 황 씨는 숨을 고르며 그의 뒤에 서 있던 정환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으며 술기에 젖어 불분명했다. 이따금 그 아이 꿈을 꾼다오. 황 씨는 나무에 석유를 끼얹은 뒤 호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불을 당겼다. 손전등을 꺼주겠소? 불을 붙이기 위해 수그렸던 몸을 펴며 황 씨가 말했다. 정화는 홀린 사람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던 차가운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명령대로 전등을 끄자 어둠 속에 불꽃은 한결 선명하게 타올랐다. 붉게 물든 황 씨의 백발이 불길이 일으키는 뜨거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이 수많은 날들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몸의 중심을 가누기 위해 비틀거리는 그의 등이 허전하게 넓어 보였다. 정화는 그 등에서 떨고 있는 여자아이의 환영을 보았다. 목도리를 친친 감고 푸른 입술을 달싹이던 여자아이가 푸드득 모닥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없이 넓고 황량한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그 아이가 서 있소.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오. 하긴 살았을 때도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 숨이 차서 늘 짧고 간단하게 말해야만 했다오. 정화는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모닥불 속에서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낼름거리는 불꽃이 몸뚱이를 핥을 때마다 아이는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 뿌리 속으로 사위어갔다.
언제나 깜빡 잠이 들 무렵이면 녀석이 거기 서 있는 거요. 아버지, 여긴 춥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눈으로 말이요. 그때마다 난 말아오. 그래, 보내주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한 번도 그 사이로 뛰어다니지도 못한 네 나무들을 보내주마 하고. 황 씨는 모닥불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섰다. 순간 그의 몸이 불 속에 고꾸라질 뻔하였다. 난 이렇게 불태워진 것들이 그의 마당에 옮겨 심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요. 이제 이것이 그동안 내가 가진 마지막 나무인데 그 아이 섰는 한없이 넓은 땅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려면 아직도 멀었소. 불길이 진달래 가지의 끝에 이르자 무수한 불티들이 어둠을 거슬러 올랐다. 그 어둠 저편에서 진달래 관목들이 붉은 봄빛을 내어 뿜으며 등선을 이루고 있었다.